인터뷰에 이어서 배우 신재하의 올해 활약은 끝이 없다. 신재하는 TVN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차기작으로 결정지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응답하라 시리즈로 많은 신예를 배출한 신원호 PD의 신작이다. 신재하는 응답하라 1988 오디션에선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당당히 합격했다. 응팔 때 신원호 감독님을 처음 뵀는데 그러고 나서 왕래가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잠사 찍는 와중에 연락이 와서 미팅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랜만에 감독님 뵈러 갔죠. 가볍게 잘 지내셨느냐고 하고 당잠사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스타일이 미팅 전에 대본 안 주세요. 현장에서 대본을 주고 읽어볼까라고 해서 읽었는데 감독님, 작가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못했나 싶었는데 감독님이 너랑 같이 하고 싶어서 얼굴 보려고 불렀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선뜻 손을 내밀어 주셔서 참여하게 됐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는 박혜수, 정경호부터 성동일, 정웅인까지 연기 경력이 상당한 배우들이 포진돼 있다. 신재하는 촬영 자체가 공부라고 말했다. 대본 자체도 재밌고 선배님들이 무대를 많이